글로벌한 자부심과 편견 타파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야 편견? 글로벌한 자부심과 편견 타파? 왜냐면 이제 너희들이 유학학생으로 가잖아. 그러면 조금 그 나라의 자부심이 뭔지 알고 그리고 편견 같은 거 깨고 가는 게 좋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준비했지 이런. 식으로. 그럼 먼저 자부심. 이탈리아는 뭐 요리 같은 거 자부심이 자부심이 피자 자부심이 장난 없어. 내가 지금 아메리카노도 안 먹는다고. 맞습니다. 안 마시 에스프레소만 마시지 않아? 일단 얘기하자면 그 알고 있는 커피 이름이잖아. 에스프레소, 마키아토, 라떼, 아메리카노, 쉐케라토, 아포카토 다 이탈리아 말이야. 다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아메리카는 이제 미국식 그런 뜻이야. 우리가 사실 이태리에서 아메리카노 생각하면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해. 더러운 물. 청소하다가 그렇게 마시는 거. 약간 옛날에는 크리스티나 말한 것처럼 커피에다가 물 넣는 게 이해가 안 갔었지. 그래서 아메리카노 미국 애들이 마시는 반식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도 차가운 커피 좋아하지. 근데 물 안 넣고 얼음 안 넣고 전날에 뽑아가지고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우리 쉐케라토라는 거 있어. 맛있어 맛있어. 쉐케라토 뭐냐면 이렇게 쉐이커 있잖아 칵테일 할 때 거기 얼음 넣고 원하면 설탕 넣어 에스프레소 두 샷 넣고 그리고 이렇게 넣고 얼음을 제거하고 쫙 이렇게 시원하게 너무 맛있어. 이탈리아 여행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그러면 안 되네. 쉐케라토 주문하는 게 좋지. 그러니까 몰라. 아이스 자체를 안 주고 그냥 물을 줘 물. 그럼 물 타서 그렇죠. 먹으라고. 맞아요. 그리고 사실 이태리 모은 와중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 따뜻하게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. 그럼 따뜻하게 그 에스프레소 마시고 옆으로 그냥 물 쭉 안창하면 시원하죠. 아 그럼 크리스티나 안 마셔요. 제가 이상한 이태리 여자예요. 아메리카노하고 에스프레소 둘 다 안 마셔요. 국적 확인하자. 국적 확인하자. 이거 맞아? 왜? 이상한 이태리 여자예요. 그러면 뭘 마셔? 차 마셔요. 차? 차. 어떤 차? 너무 한국화됐다. 한국 여자였나 봐요. 하동 녹차 막 이런 거. 아니, 이태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파인애플 피자는 어떻게 생각해? 아, 이태리 사람들이 안 좋아해. 아, 너무 궁금해. 우리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. 그렇지. 그리고 음식의 조합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연의 맛, 원래의 맛 살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파인애플 피자 같은 거 보면 답답한 거야. 근데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피자에 모차렐라 치즈랑 토마토 베이스로 가잖아. 토마토가 산도 높은 음식이야. 파인애플 산도 높은 음식이야. 어떻게 같이 먹어? 아 산도 낮은 거. 그래서 우리 맛있는데. 아니 우리 그래서 우리도 파인애플 피자 만들 수 있지. 그러면 토마토 빼야 돼. 그렇지. 그거는 화이트 피자라고 하는데 모차렐라만 들어가고 파인애플 들어가고 단장을 위해서 햄이나 베이컨 들어가면 맛있지. 그러니까 우리 보면 아이고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해. 가만히 어떤 이 양반이 진짜 나 80%. 미국 피자 우리도 먹으면 맛있다고 생각하지 맛있지. 근데 우리 약간 싫어하는 게 가공. 거기 가공 자료 많이 들어. 토마토, 모차렐라, 사람이 다 가공이잖아. 근데 우리는 아니야. 우리는 사람이 그렇지. 진짜 고기고. 바로 해가지고 바로 토마토 먹잖아. 토마토고, 모차렐라 우유고. 다 뭐 사실이긴 해. 다 사실이야. 인정하지? 인정해. 그러니까. 100% 인정할게. 근데 그 음식은 다 미국으로 다 이렇게 수출시킨 거야. 이민자들 엄청나게 그 미국 나라로 왔어. 그 음식 들고 갔어.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피자 같은 음식을 그 길거리 음식 무시당했거든. 엄청 무시당하다가 미국하니까 이곳저곳 얹어보니까 대박 난 거야. 엄청 맛있게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거기서 원조인데 원조 나라가 무시하던 음식 미국에 가서 인기 탄 게 무슨 죄냐? 우리 피자 무시했잖아. 우리 피자 언제 무시했어? 피자는 원래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했고 근데 맞는 게 미국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지. 이거 인정하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걱정 타는 거야. 어? 네. 왜냐면 요즘 미국에서 김밥이 유명하잖아. 그치? 김밥은 미국에서 없어서 못 봐. 못 봐. 난리야. 그래서 걱정 드는 게 좀 있으면 파인애플 김밥 그런 거 생길까 봐. 좋은데 제대로 알려야지. 아 우리 정도 거 타지. 그 이상한 거 안 해. 인도 하면 또 커리 카레. 커리가 있어. 그거는 미국에서 뭐 안 했어?
우리 뭐 했겠지? 미국에서는 안 했겠지. 먼저 가.